산청 세계 전통 의약 항로화 엑스포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0년 만에 두 번째로 열리는 엑스포의 성공과 안전한 행사 개최를 위해서 관계자들은 막바지 준비에 한창입니다. 박민상 기자입니다. 관람객이 이동하는 통로에는 햇빛을 가리는 그늘막이 설치되고 한편에선 행사장을 환하게 꾸며줄 꽃단장이 한창입니다. 가설 텐트는 바람에 날리지 않게 단단하게 고정됐습니다. 백두대간 끝자락 231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대한민국 힐링 1번지 산청 동의보감촌입니다. 다음 달 15일 이곳에서는 산청 세계전통의약 항로화 엑스포가 개막합니다. 조직위는 최근 파행으로 끝난 세계잼버리 대회를 타산지석삼아 무엇보다 안전한 엑스포 개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안전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또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엑스포의 흥행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엑스포 사전 입장권 판매는 현재 목표 대비 147%의 실적을 올려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 관광 제재를 해제한 것은 산청 엑스포에는 기회입니다. 동남아와 중국 관광객, 일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자간담회들을 했었고 현지도 방문해서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었습니다. 조직위는 교통이나 숙박 등 관람객 편의를 위한 종합 대책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일상생활에 찌든 몸을 몸과 마음을 힐링을 하셔가지고 재충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2023 산청 세계 전통의약 항로화 엑스포는 미래의 약속, 세계 속의 전통의약이란 주제로 다음 달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열립니다.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